이번에는 요즘에 표절 논란 속에 정점을 찍고 있는 유희열 씨에 대해서 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랑 진짜 표절인지. 이분을 느끼면요, 일단 그 위에서 이 사람을 지금 포착이 돼서, 지금 하락을 시키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그리고 원래 이분 운을 봤을 때는 작년, 재작년부터 그렇게 많이 화면에 나왔잖아요. 3년 그 무렵부터 그 유연장으로 해서 그 MC로 인해서 나왔는데, 나는 이분을 생각하면 그 양씨가 생각이 나요. 양아치? 아니요. 아, 양, 양녀석? 예, 그분이 생각이 나요. 네네. 그분이 생각이 난다는 거는 잠시 잠깐의 무마를 시킬 수는 있는데, 요번에 복귀를 만약에 못 한다면, 그냥 내려앉아서 올라오지를 못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요. 논란이 더 커지면 복귀가 안 된다? 이 시기가 참, 운때나 이 시기가 참안 좋게 그분하고 맞물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 명예가 손상이 많이 클 것이다. 그러면서 회사에도 타격이 아마 분명히 볼 것이고, 내년까지 금전적으로 이분이 많이 힘이 들 걸로 들어오고, 그리고 회사하고 금전적으로 또한 번의 논란이 될 것으로 지금 들어오고, 구설과 간제까지 조금 들어온 거는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 뭐 표절이다, 표절이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냥 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다 받아먹은 거죠. 오늘 다 받아먹었어요. 표절이다? 오늘 다 받아먹었어요. 표절인 것 같다? 표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말을 더 번복하면 할수록 사람들 심리가 더 아마 물을 것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조금 힘들지 않을까. 차라리 자숙해서 그냥 조용히 1, 2년 사시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뭐를 움직이려고 자꾸 이렇게, 화면으로 비치신다면, 나는 양현석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나. 일단은 알겠습니다.